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10월 소식을 전해드릴 공항동 신주영, 가족정책과 김선진입니다. 주영씨,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저녁, 마곡 문화의 거리로 산책 어떠세요? 안 그래도 요즘 산책을 자주 하는데요. 마곡 문화의 거리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더라고요. 네, 10월까지 마곡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되는 매력을 발산하라 버스킹 공연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도 진행된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2022년 10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이 10월 13일 강서구 마곡지구에 개관합니다. 서울 서부권 최대 규모의 공연장이죠? 네, 서울식물원 입구에 자리 잡은 LG아트센터 서울은 역삼동 LG아트센터 2배의 규모로 서울 서부권 최대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마곡나루역, 마곡역과 가까워 접근성도 뛰어난 LG아트센터 서울은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으로 강서구에서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설레네요. 12월 18일까지 총 15편으로 구성된 개관 페스티벌에는 이날치, 박정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한국 공연예술의 현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무대와 우수 해외 공연들이 펼쳐진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LG아트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세요. 주영씨,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가끔씩 필요한 생활공구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구매하기엔 부담스럽고 지인들에게 빌리기도 어렵더라고요. 생활공구 이제 구매하지 말고 쉽게 빌려 쓰세요. 강서구는 16개 동주민센터에 공구도서관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공구도서관에는 다목적 가위, 펜치, 사다리 등 잦은 생활공구부터 전동 드릴, 스패너 등 가끔 필요한 공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공구를 빌릴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5개 동은 무료되어 나머지 동은 공구마다 대여료가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공구도서관 알차게 이용하세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많으시죠? 강서구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 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과 집보기 동행,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정보 안내 등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강서구청 본관 1층 부동산 정보과 상담 창구에서 진행되는데요. 인터넷 1인 가구 포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 전월세 계약이 어려우신 분들 안심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 꼭 이용하세요.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를 설치해드립니다. 강서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일반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무료 설치를 지원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는 버린 음식물 양만큼만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전자저울로 음식물 배출량을 계량 후 수수료를 측정해 카드로 납부하는 전자 시스템입니다. 10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설치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를 작성해 구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까치뉴스를 통해 강서구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유용한 정보들을 더보기란에 있는 강서 까치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서구의 가을이 문화와 예술로 가득한 것 같아 설레는데요. 구민 여러분도 강서구에서 즐거운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마곡에 위치한 코오롱의 문화예술 나눔 공간 스페이스 K 서울이 에릭 오의 신작 단편 애니메이션 오리진을 미술관 외벽 미디어 파사드로 공개했습니다. 12월 2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상영되니 일상 속에서 미디어 아트를 즐겨보세요. 그럼 행복한 가을 되세요. 안녕!